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은 지역교계들의 신년 하례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2020년 시무예배를 드리고 신년 하례회를 가졌습니다. 최선길 동부연회 감독은 영혼구원의 꿈을 꾸고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동부연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금년에도 교회의 본질, 핵심, 영혼구원에 집중하는 동변을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